뭘할 거냐면은 뮤직비디오를 만들 겁니다. 하나. 예.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영상 강의에, 예, 여기 있네요. 이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런 텍스처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하나씩 갖고 와보죠. 얘도 마찬가지로 스케일 투 플레임 사이즈. 근데 좀안 맞네요. 모션에서 스케일을 약간 조절을 하겠습니다. 살짝 이 정도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퍼시티를 가서 얘를 눈을 딱 빼고요. 어퍼시티 키를 없애고요. 여기에서 멀티나 아니면 오버레이를 한번 볼게요. 뭐별 느낌이 없네. 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팔라본이나 멀티풀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큰 느낌은 없어요. 근데 예, 이런 걸로. 이미지가, 전체적인 이미지가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도. 이건 좀 괜찮네요. 뭐 이런 거. 아니면 좀더 다른 느낌을, 좀더 다른 거를 원하신다면은, 보시면은, 색깔이 확실히 좀 다른 녀석들을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예, 이런 녀석을 갖고 와 보고요. 다시 얘를 지우고, 쭉 끌어보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프레임 투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를 하고요. 모션에서 예, 이렇게 좀 해보고 어퍼스도 좀 바꿔보죠. 예, 이제 좀 달라지네요. 확실히 이제 좀 달라지네요. 이런 식으로 오버레이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느낌이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의 좀 따뜻한 느낌이죠. 웜 형식의 붉은 계열의 느낌으로 이렇게 싹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전체적인 화면에 빈티지적인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컬러를 쓰기도 합니다. 물론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는 얘만 색만 조절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것만 이쁘게. 근데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그런 녀석이 있긴 한데 좀 충돌이 자주 일어납니다. 충돌이 좀 자주 일어나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나타냅니다. 거기다가 여기에다가 요 녀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토샵을 또 키고요. 컨트롤 N을 눌러서 예, 똑같이 맞춰주고요. 레이어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 녀석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얘를 가지고 예, 이렇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셀렉트 모티프에서 스무스를 좀 올려볼게요. 한5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모티프에 피더를 좀 줄게요. 한 10으로, 10 정도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한번 정도만 지우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얘를 딸깍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뭐냐, BG 라운드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또 BG 라운드를 갖고 오겠습니다. 위에, 맨 위에 트랙에다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쭉 당겨볼게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어퍼스티를 좀 빼고요. 이렇게 살짝 죽여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한8%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입구, 업구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좀. 이렇게 나타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 뉴에 가시면은 칼라 블랙 비디오나 칼라 매트나 트랜스 페어런치 비디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 녀석들을 사용해서도 충분히 쓰실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요 녀석으로 씁니다. 그냥 다시 좀더 설정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을 이런 방법 말고도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여기에서 한번 만들어 보죠. 한번 뉴에 합니다. 얘를 녀석에게 매트 값을 주고서 매트를 써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매트로 똑같게 음영을 나타내게 해가지고. 영상광에 아까 BG 이 녀석을 똑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알파 루마를 하고요. 아, 얘가 저장이 안 됐죠, 지금. 이렇게 된 녀석을 똑바로 다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해서, 보면은, 이런. 역시, 혹시나 했더니 역시 좀안 먹히네요. 먹혔다, 안 먹혔다. 역시, 웬만하면 매트는 쓰지 마세요. 그냥 먹혔다, 안 먹혔다 계속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는 좀더 화려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녀석들을 어떻게 쓰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뒤에 되는 배경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예, 부트에이펙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똑같이 저는 예, 720A27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Y라는 걸 여기서 컨트롤 Y를 누릅니다. 검정색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마스크를 씌우고 리버스 인버트라는 걸 누르고 마스크에 피더 값을 이렇게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저는 1프레임만 렌더링을 걸어서 사용을 합니다. 렌더링은 똑같습니다. 컨트롤 M. 예. 녹화하는 관계로 제가 이게 눌러지지가 않네요. 컨트롤 M이. 예. 비지 라운드 두 번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RGB 알파를 선택을 하고 PNG 시퀀스로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렌더링 해버리죠. 렌더링은 다 걸렸고요. 세이브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BG 라운드, 예, 여기 있습니다. 이 녀석을 지워버리고요. 이 녀석을 넣어보겠습니다. 좀더 낫죠, 훨씬. 예, 저는 그래서 이 녀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짠짠 빼버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넣음으로써 얘가 이런 형식으로 됩니다. 느낌이 다르죠? 아이고, 잠시만요. 이런 느낌에서 이런 느낌입니다. 느낌이 많이 다르죠? 예.